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운동에 사는 시민으로 몇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. 첫째로 고운동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. 두 번째로 고운뜰공원 서편의 환경 정비를 요청드립니다. 세 번째로 아트빌리지 조성 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방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부지 불모지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.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. 먼저 우리 시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 등 조경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, 우선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우리 시의 이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, 첫째는 이 도시 건설이 이제 행복청과 LH 중심으로 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, 수종 선택이라든지 또 식재 단계에서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, 그 뒤에 가로수가 식재된 이후에 관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째는 뭐 물론 당초에 이제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또 심사숙고에서 결정이 됐겠습니다만, 실제로 이미 이제 시간도 10여 년이 이미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환경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도시가 한 반쯤 건설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왕에 식재되는 조경수가 과연 적합한 수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점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반 남아있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지, 또 식재 방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, 지금 그 이미 이 식재된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리 시로 임계인수께서 넘어오고 싶고, 아직 LH공사나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,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 시가 잘 관리해 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행복청과 긴밀히 좀 협력도 하고, 우리 시 나름대로는 아마 현재의 그 가로수 관리 인력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도 보완하고 전문가들 좀 도움도 없고,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좀 한번 점검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좋은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,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로수와 조경수를 좀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고운동 주민이신 것 같은데요.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첫째는 오송역과 반성역까지를 연결하는 직통 버스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, 현재 이제 고운동이 이제 BRT에서 좀 비교적 먼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들을 그 사이에도 좀 여러 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아직도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는 뭐 광역버스 노선이 이제 두 개가 있고, 또 생활권 순환 노선이 세 개가 있어서 모두 다섯 개의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지금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오송역이나 반성역까지를 직결하는 그런 노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은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사시는데, 이 이제 고운동의 3만 명의 주민들이 오송역이나 이제 반성역으로 가는
통행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. 이 통행량에 비추어 보면은 오송역이나 반성역을 직결하는 그런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 BRT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간선충 노선을 이용해서 오송역이나 반성역에 가시도록 하되 다만 고운동 지역에서 그 BRT에 접근할 수 있는 지선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음번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고운돌 공원이 비교적 근린공원 지구는 큰 공원인데 고운돌 공원 그 서편 쪽에 좀 환경을 좀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고운돌 공원은 이제 서편 지역이 비교적 경사가 좀 급하게 형성된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경관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좀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고운동 주민들께서 뜻을 좀 모으고 함께 연구도 해서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제 고운돌 공원 저 조성 사업 얼마 전에 좀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운동 주민들께서 좀 함께 좀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그쪽이 경사가 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좀 섭외해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그 고운동 쪽에 지금 아트빌리지를 조성하도록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트빌리지 조성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성 후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아트빌리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우리 이제 아트빌리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뭐 음악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거나 또 연주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이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뭐 또 미술이나 또 조각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그런 창작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창작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임대주택을 좀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좀 갖추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트빌리지, 소위 예술인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단독주택 부지가 이제 고운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 부지들이 좀 장기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유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
이 땅을 단독주택부지로 분양받은 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도록 하고,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처리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관심을 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고은동 주민들께서도 이 지역에 이제 쓰레기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